안녕하세요, 미미입니다. 지금 아직 해가 안 떴거든요. 오늘 일요일이어서 도봉산 올라가려고 지금 가고 있어요. 거의 다 도착했거든요. 근데 제가 인스타그램에 재활 등산을 가니까 오실 분들 오시라고 글을 올렸었는데 두 분이 지금 아는 분들이에요. 근데 두분 오셨다 그랬는데 제가 지금 늦은 것 같아요. 먼저 다 도착하셨다 그러니까 마음이 막 급하네요. 등산화도 신어야 되고 그리고 준비운동도 해야 되고 여기부터 할게 도봉산역에 많은데 있어서 도봉산역 가면 좌회전입니다. 지금 거의 다 왔어요. 빨리 가서 준비하고 그리고 가야죠. 도봉산 탐방 지원센터 앞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이쪽으로는 제가 처음 올라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저랑 같이 올라가시는 분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자, 신구 선생님의 니들이 오징어 맛을 알아? CF 감독 왕재영님입니다. 제 유튜브의 최다 출연자시고요. 저기는 무대 조명 감독님이신 분인데 얼굴을 절대 안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두 분이랑 함께 올라가도록 할게요. 자원봉 쪽으로 갑시다. 3km네. 얼마 안 됩니다. 코스는 자원봉까지. 자원봉까지는 아니고 자원봉 옆에 신선대까지 최단거리로 올라가는 코스고요. 최단거리로 올라가니까 제일 많이 빡세겠죠? 이렇게 잘 정비된 길이 정상까지 이어졌으면 좋겠다 는 희망사항. 이 코스로 오늘 저도 처음 오는데 여기로 가면 마당바위를 지나서 깔딱고개가 두번 나온다고 하거든요. 얼마나 깔딱고개인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밤에 비가 오고 나면은 이 단풍들도 다 떨어지겠지? 많이 많이 보고 가야 되겠어. 여기서 도봉대피소, 마당바위, 주봉, 신선대, 다시 마당바위, 도봉대피소, 이렇게 해서 현위치. 이렇게 하면은 왕복 한 7km 정도 소요될 겁니다. 이제 산길이 시작되었습니다. 천천히 가야 되는데, 엄청 천천히. 여기 도봉산을 올 때는 항상 사패산으로 해서 도봉산을 오거나, 다른 코스로 해서 도봉산을 올랐는데, 오늘은 제가 아직 다리가 아픈 관계로 최단 코스로 정상만 찍고 올 거거든요. 근데 아마 엄청 힘들겠죠? 도봉산은, 등산하시는 분들 중에 Y계곡을 가장 이제 무섭고 또 스릴 있어 하는 곳인데, 일요일이나 이제 주말에는 Y계곡이 양방향으로는 통행이 안 되고요. 그 사패산 쪽으로 왔을 때, 정상 쪽으로 올 때, 그때만 Y계곡을 탈수 있고, 정상 쪽에서 내려가는 거는 주말에는 안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Y계곡은 패스하고, 그렇게 갔다 오겠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저 봉이 선인봉이에요. 완전 뷰 포인트. 진짜 멋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물통 두 개인데 하나는 양물통. 이거는 맹물통. 여기는 BCAA랑 에너지 음료가 만들어져 있어요. 요 옆에 도봉산 저 우이암 쪽으로 내려오는데 어몽길 대장님 사셨거든. 그렇구만. 37년 동안. 산악인이 안될 수가 없다. 이산 밑에 살았으면. 그렇지. 이거 막,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아침 먹고 산 타고, 점심 먹고 산 타고, 이렇게 하면 히말라야 갈 법도 하지. 어느 쪽입니까? 천축사 쪽으로 가야 돼요. 왼쪽. 예. 네. 그러면 마당바위가 나오고, 그리고 주봉 쪽으로 갈 거예요. 힘내라. 근데, 내가 유튜브 하면서 말을 많이 못했던 게, 자막 따는 거 걱정돼가지고 말을 못했는데 요즘 자막 없어진 거 아시죠? 그래가지고 말을 좀 많이 하게 됐는데 오늘 너무 힘들다. 계속 제 앞에 계셔가지고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태릉 선수촌 출신. 겁나 빨라요. 아무리 운동을 잘한다고 해도 이 등산은 좀 연륜이 있어야지 속도도 좀 나고 산에 대해서도 좀 알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등산도 정말 주력 스포츠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조금 더 지구력 강화
지구력이 좀 있게 다니는 것 같아. 아직 저는 멀었어. 꼬맹이야, 꼬맹이. 이 두 분은 지금 여기 도봉산 올라가기가 편하다고 합니다. 아직 이 사람들이 깔딱고개를 못 만나 봐가지고 저기 마당바위 지나서 이제 나 죽었어 한다고. 천축사 일주문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쪽으로 들머리를 선택하는 이유가 이 천축사에서 도봉산을 바라보는 경치가 아주 죽인다고 합니다. 우리도 천축사 갈 거야? 벌써 죽을 것 같은데? 나온 것 같아 이제. 갔다 와. 우리는 지금 고도를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중력을 거스르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몸이 좌우로 흔들리지 않게 가운데만 이용해서 걷는 거예요. 그렇다고 전문가들이 합니다. 아이고 힘들어. 오 천축사. 아 아까 봤던 저 선인봉. 와 기막히다. 진짜 멋있다. 소원도 비셔야죠. 기독교 신자인데. 저도 기독교 신자예요. 네. 근데 그냥 산에 오면 기도해요. 네. 산행은 천축사에서 나오자마자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 진짜는 여기서부터인 것 같아. 아직 깔딱고개는 오지도 못했어. 마당바위 이쪽으로 자원봉 쪽으로 가는 거 맞아요? 네 맞습니다. 금방 가죠 여기서? 네 금방 가요. 다 금방 가요. 그죠? 산에선 다 그러죠, 맞아. 산에선 얘기는 절대 들으면 안 돼. 금방 가요, 바로 앞에 해요, 아마. 뭐로 해야 되는지. 오, 마당바위. 오. 진짜 마당바위네. 정말 마당이네, 마당. 아, 이미 많은 사람들이 마당바위에 있습니다. 아, 저기서 내려다 보면 얼마나 좋을까. 자, 마당바위입니다. 아, 마당바위에서 보는 풍경은, 8시 45분 현재 도봉산 마당바위의 풍경입니다. 아, 안개 때문에 좀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진짜 멋있어요. 여기 처음 도봉산 입구에서 1시간 정도 올라왔어요. 어디서 오셨는데요? 저요? 네. 경북 봉하. 경북 봉하. 그럼 130개 중에 72개째. 두 번째예요, 여기가. 경북 봉화에서 올라오신. 네, 봉화에서 왔어요. 아유, 대단하십니다. 한산만. 네, 감사합니다. 한산에 있는 천자봉. 즐거운 산행 되세요. 네, 200번 올라왔어요. 아니, 신발이라도 제대로 있었겠어, 옛날 사람들은? 반 더신. 집신. 집신. 집신에 이런 거 다 해치고, 막 발가락에 피 나고. 그러니까 어디 여행 갈 때 집신을 10개씩 이렇게 매갖고 다니나 봐.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 생각해서 우리는 등산화 좋은 거 신고 가니까 힘들어하면 안 된다. 그래. 주춤한다. 집신을 신던 시절을 생각해야지. 여기가 깔딱고개라고? 그럴 수도 있겠다. 아이고 이거 찍으면서 못 가겠네. 으이샤! 뭐야! 편한 길이 있었어. 인생의 두 달래길처럼 딱. 치트키를 잘 쓰는데 정말? 체크! 와, 나 이제 내려올 때 죽었다 이제. 올라가는 거야 어떻게든 올라가도. 내려올 때 이거 어떡하노. 힘차게 다시 가보자고. 가자. 멈추지 말고 가자. 끝나질 않는다. 끝나질 않어. 슬슬 오전인데. 어휴, 허벅지 터질 것 같아. 괜찮나? 괜찮지? 갔다 와, 이제. 얼마 안 남았어. 등산을 본 것 같아. 갑시다. 갑시다, 렛츠고. 어휴, 어딜 찍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들. 고양이가 있답니다. 먹이를 주면 안 된다고 하지만 좀 줘야 돼. 먹을 텐데 얼마나 기다. 오. 욕심쟁이. 더 줄게. 아유, 그거 빈 봉지인데. 쓰레기 다 치워가시네요. 아유, 착한데요. 다 치워야 돼. 쓰레기 봉투로 갖고 왔는데 사라져. 안녕 친구들. 어떻게 하셨어요? 아 저도 아 제가 저기
구독하시나요? 예. 감사합니다. 저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아, 왜 목소리 하죠? 감사합니다. 안전하게 내려가세요. 오, 동호선에서 1000명을 넘기고 처음으로 구독자를 만났습니다. 이렇게 반가울 수가. 세상에. 다 왔다. 다 온 것 같다. 여기가 자원봉. 이거. 아닌가? 여기 자원봉 맞는 것 같아요. 지금 트링글이 신선대 배지 획득을 축하한다고 연락 왔어요. 여기만 가면 이제 신선대예요. 왔습니다. 바람 불어갖고 소리가 잘 안 나올 것 같아. 신선대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726m고요. 여기는 저 아래랑 다르게 엄청 추워요. 여기가 도봉산의 정상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원래 정상은 저기 자원봉이에요. 근데 저기는 암벽등반으로만 올라갈 수 있고 밑에서 허가를 맡아야지만 전문 이제 장비를 가지고만 올라갈 수 있는 곳이에요. 원래는 여기 신선대 정상 이 정상석이 없었는데 작년 2018년 11월 19일날 요거를 세우는 날 제가 여기 있었습니다. 반갑네요. 신선대 정상에서 보는 도봉산의 전경입니다. 아유 좋다 좋아. 아이고 시원하네. 근데 여기 지금 최단거리로 올라왔는데 올라올만 한 것 같아요. 올라오고 나니까 올라올만 한다 그러는 거지. 그러면 이제 여기 춥고 그러니까 빨리 다시 내려가 봐야 되겠어요. 자 요게 자원봉. 요게 도봉산의 정상입니다. 오 자원봉, 만잠봉, 선인봉 이게 한 군데에 다 붙어있는 거여가지고 배지 획득을 그렇게 했는 모양이에요. 발목 보호대를 좀 차고 보호대 완료. 발목 보호대도 했으니까 이제 다시 내려가 볼까? 이제 우리는 하산길이니까 아주 지금 마음이 가볍습니다. 그래도 나 내려가는데 힘들긴 하다. 다리 아픈 사람한테는 내려가는 게 더 힘들긴 한데. 네, 내려가는 게 더 힘들긴 한데 어쨌든 그래도 내려가는 길이니까 좋긴 하네. 아니 마당바위에서 주봉 쪽으로 해서 신선대로 가려고 했었는데 주봉을 안 찍은 것 같은데 길을 아예 그냥 완전 빠른 길로 왔다가 완전 빠른 길로 내려가는데 지금 산에서는 계획대로 되는 법이 하나도 없어. 그래도 길 안 잃은 게 어디야? 여기가 아닌가 봐 하고 다시 올라갔어. 아, 두 번은 못 올라가 있어요. 하루에 한 번만. 괜찮습니까? 네. 내려가는 길이지 뭐. 한 번 더. 다녀와. 체크! 근데 여기 산악구조대 쪽으로 내려가도 아까 원점회기로 되긴 하는데 일로 갈까요? 아까 왔던 길로 갈까요? 저는 상관없습니다. 저도 아무 데나 상관없는데요? 뭐 왔던 길로 가자. 이미 뭐 오늘은 배렸어. 이미 오늘은 그냥 단코스로 단코스로 왔다 갔다. 내려가는 길은 언제나 즐겁습니다. 발목도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내려가는 길에 마당바위 다시 들렸는데 오늘도 미세먼지가 좀 있는지 아니면 비가 온다 그래서 안개가 꼈는지 저쪽으로는 잘 도심 쪽으로는 잘 안 보이고는 있어요. 그럼 계속해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내려가 보시죠. 내려가시죠. 저 지금 인스타의 스타, 등산 스타분을 여기 도봉산에서 만났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가을에 도봉산 아름답네요. 네, 이제 마지막 단풍일 것 같아요. 네, 아유, 너무 반가워요. 저는 유튜브 미미의 등산 일기입니다. 아, 네, 꼭 찾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부탁드려요. 실제 가시더 예쁘신데요. 감사합니다. 힐링 산행 중이세요. 네, 네. 소소하게 이렇게 짓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심히 하세요. 그러세요. 올라가세요. 자, 도봉산 산행이 끝났습니다. 오늘 여기 도봉산 여기가 메인 길인가 봐요.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요. 많은 유튜버와 저를 알아보시는 구독자님과 그리고 인스타그램에서 엄청 유명하신 분들과 여러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만나서 반가웠고요. 다음 주에 또 다른 산에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